안녕하십니까. 심류 취미풍자입니다. 이 나무가 언단풍나무라고 합니다. 자, 이 나무를 씨앗을 해외 직구입을 하여 심은 지가 5년 차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 나무의 수형을 정리하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들이 많이 났습니다. 자, 밑부분에 있는 이런 장가지들은 정리를 합니다. 자, 밑부분에 있는 가지를 잘랐습니다. 자, 밑부분에 장가지들을 정리를 했습니다. 자, 훤하네요. 겨울에 추위에 이 가운데 줄기가 죽었습니다. 죽은 것을 잘라버리고 이쪽 가지를 가지고 대치를 하겠습니다.
바짝 잘랐습니다. 이 가지를 세워서 수심을 만들겠습니다. 철사가 약합니다. 자, 이 옆으로 이렇게 난가지를 수심으로 하기 위하여 이렇게 바로 세우겠습니다. 자, 이게 길어난 새수는 짧게 정리를 해 주겠습니다.
여기도 가운데 부분이 죽었습니다. 자, 이렇게 길어난 가지들을 잘라 주겠습니다. 여기도 이 가운데 가지가 죽었습니다. 자, 여기도 철사로 이렇게 세우겠습니다. 이 안쪽으로 보고 있는 가지를 세우겠습니다. 이 가지를 세웠습니다. 자, 이쪽 가지는 저 수평 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기르는 끝을 짧게 잘라버리겠습니다. 여기도 가운데 부분이 죽었습니다.
이것은 이대로 막 이것을 살리고 이쪽은 옆가지를 만들겠습니다. 죽은 가지입니다. 자, 이 쪽지를 난이 가지를 잘라버리겠습니다. 이 가지도 오늘 그대로 두겠습니다. 죽은 가지를 정리합니다. 이렇게 세워주겠습니다. 이렇게 이 가지는 이대로 갓부분에 어린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도 밑부분에 있는 가지들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아, 여기도 죽은 가지가 있습니다. 이 가지를 세우겠습니다. 가운데 수심 부인 부분이 겨울에 얼어서 죽어버리고 그것을 잘라내고
옆가지를 철사를 감아서 세워서 수심을 만드는 그런 과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길게 기르는 가지를 정리를 합니다. 안쪽에 마디가 있습니다. 안쪽 마디만 남기고 이렇게 자르겠습니다. 자, 이것도 자, 기르는 가지를 안쪽에 안쪽 가지만 저 안쪽 마디만 남기고 자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는 두 마디가 있네요. 안에 두 마디가 있어서 두 마디만 남기고 잘라줍니다. 자, 요것도 끝을 잘라줍니다. 많이 길어 나왔습니다. 여기까지도 두 마디만 남기고 잘라주겠습니다. 죽었습니다, 이거는. 오늘 뿌리쯤에서 싹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요건 그대로 두겠습니다. 이 가지도 죽은 가지입니다. 위로 보고 있는 가지를
잘라 주겠습니다. 자, 여기도 윗부분이 죽었습니다. 아,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아, 깔끔합니다. 아, 여러분, 오늘도 잘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